레고. 녹음한 타이틀곡은요, Away라는 곡인데요. Away라는 말이 사라지다, Away라는 붙여서 말하면 Away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어와 way를 띄우면 또 하나의 길이라는 의미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좀 중의적인 의미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Away, Away, 잠시도 머물지 않아, Away. 들어가면 돼요. 네. 네. 다시 길을 찾게.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녹음할 곡은요, Simply is the Best라는 이번 앨범의 테마곡입니다. 주제이기도 하고요. 테마가 될 수도 있고, 뭐 두 개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래도, 이번 앨범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준 그런 곡입니다. I know. 오늘 녹음한 곡은요, Who라는 곡입니다. WHO인데요. 국제보건기구아니고요. 내가 옆에서 들어줄 테니 우리 마음에 언젠가 이렇게 괜찮은 바람이 불 때까지 내가 계속 들어줄게. 그러니까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아플 때는 아프고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쏟아내도 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뭔가 그냥 차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하면은 엔딩 되는 느낌이라. 그러면 자를 좀 여러 개를 일단 불러볼까요? 그냥 울어버리자 왈카 쏟아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아프다고 말해주라 억지로 웃지 않기로 하자. 네, 오늘은 두고 왔나 봐요의 본녹음 현장이고요. 이게 팬분들한테 콘서트 때 공개가 됐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반갑다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또 그때는 기타 버전의 두고 왔나 봐요를 선공개로 들려드렸다면 이번에는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식으로 다섯 악기는 네 개지만 네, 총 다 합치면 다섯 개의 악기가 들어갔어요.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손이 굉장히 좀 투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이 제 손을 좋아해 주시지만 이게 모양은 그럴싸한데 결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좀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었던 손이거든요. 근데 팬분들이 제 손을 예쁘다고 해주니까 되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나에겐 미움받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이 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에 관한 곡을 네, 10cm의 권정열 선배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내 선배지.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발매 며칠이라고 원래? 7월 15일. 너는 소리조차 낼 수 없어.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먼저 앞서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힘들어서 쉬다 보니까 제가 그 옆에 있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느린 게 참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곡을 이번에 이런 곡을 만들게 됐고요. My life.